신규 캐릭터를 소개하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인데요. 오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소개할 수 있어서 더 기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검은사막 IP 최초의 쌍둥이 캐릭터, 해와 달이 모두 외면하는 윤월 윤일에 태어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희 개발 스튜디오 모두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매구와 우사입니다. 매구와 우사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이 설정은 새 캐릭터를 기존 캐릭터와 어떻게 차별화할지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원래는 같은 무기를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전투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언니는 부채로 물리 공격을, 동생은 부채로 마법을 부리는 뭐 그런 느낌이었죠. 이런 콘셉트를 준비했던 이유는 무언가 여러분께 좀 더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같은 검술이라고 해도 동양 검술과 서양 검술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기존에 출시된 캐릭터들도 각기 다른 고유의 매력이 있으니 확실하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무언가 여러분의 취향과 기호를 고려해 더 다양한 매력을 담아야 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캐릭터가 바로 이번 매구와 우사입니다. 캐릭터 설정을 구체화하면서 이번 쌍둥이는 아침의 나라 출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적과 부채를 주무기로 정했다 보니 아무래도 동양적인 감성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 매구는 화려한 모습에 고혹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으로, 동생 우사는 차분한 모습에 냉철하면서 이성적인 느낌으로 각각 설정해서 얼굴은 서로 꼭 닮아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두 캐릭터는 쌍둥이인 만큼 무기를 서로 공유합니다. 매구는 부적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각성하면 동생의 주무기였던 부채를 각성무기로 사용합니다. 동생 역시 부채를 주무기로 사용하고, 각성하면 언니의 주무기였던 부적을 각성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서로의 전투 스타일까지 수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둘의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완전히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언니 매구는 12월 13일 검은사막 모바일에 먼저 업데이트가 되고요. 동생 우사는 12월 14일 검은사막에 업데이트됩니다. 근데 전 우사를 키울 거긴 한데 매구도 전환 캐릭터로 쓰고 싶거든요. 여우는 못 참죠. 그렇죠? 저도 매구가 마음에 들지만 많은 모험가 분들이 우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언니 매구는 1월 중에 PC에 추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동생 우사 역시 1월 중에 검은사막 모바일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캐릭터 모두 PC와 모바일 양쪽에서 즐기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구는 여우의 혼이 담긴 부적, 호령부를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다채로운 원거리 공격은 기본이고요. 축지법을 활용해서 적에게 순식간에 붙거나 빠지면서 마음껏 적을 현혹합니다. 비슷한 주무기를 활용하는 소설어와 다른 점은, 소설어는 어둠의 마법을, 매구는 여우의 힘을 이용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매구의 기술 중 하나인 여우구슬은 여우구슬의 전기를 흡수해서 적은 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강화하는, 말 그대로 매구다운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기술 이펙트도 우리나라 설화소 구미호처럼 화려한 게 특징인데요. 매구의 손끝을 따라 흩날리고 발산되는 기운은 어떨 땐 예쁜 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아홉 개의 꼬리 같기도 합니다. 매구의 복장 또한 직선과 곡선이 유려하게 조화를 이루어 아침의 나라 출신이라는 점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모바일의 우산은 아직 개발 중이라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저 공개 이후에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커뮤니티를 둘러보았는데요. 우사란 이름에 대해 모험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시더라고요. 검은사막의 우사는 아쉽게도 고조선의 후예는 아니고요. 깃털 우, 선미 사자를 씁니다. 대감님, 영감님처럼 도사들을 높여서 부르는 인칭 대명사예요. 즉 우사는 부채를 베이스로 도수를 부리는 도사 캐릭터입니다. 참고로 매구도 여우인간이 아니라 여우신을 접신한 도사라는 설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구와 우사 쌍둥이는 아침의 나라 캐릭터입니다. 우리나라엔 이사 같은 가족 내 궂은 일들을 윷날에 몰아서 처리하는 풍습이 있잖아요. 매구와 우사는 해와 달이 모두 외면하여 아무 귀신도 모른다는 윤월 윤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자매입니다.
그녀들은 사실 아주 고귀한 신분이었는데요. 불길한 예언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위장됩니다. 그런 그녀들이 인도된 곳은 심신을 수련하여 내면으로부터 도를 깨닫는 오도방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도방이란 건 실제 한반도 역사에 있었던 도가 수련단체인데요. 최동원 감독의 영화 전우치전에 전우치가 바로 우도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언니인 매구는 그 전우치의 적이었던 좌도방 사람이고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도방은 무협지의 정파, 좌도방은 사파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우도방은 내면과 심신의 수양을, 좌도방은 외부 귀신과의 소통을 득도의 수단으로 삼죠. 그녀들은 자연스럽게 도술을 배우면서 자라나는데요. 같은 쌍둥이임에도 동생은 매우 뛰어난 제자로 자라났지만 언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 유명한 관상가가 언니를 보더니 귀신이 따라 붙을 상이라 하자 철저하게 귀신이나 이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내면을 수양하는 우도방 사이에서 언니는 알게 모르게 배척당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도방에서 동생의 입지는 올라가고 언니는 무너지는 가운데 오종의 사건으로 잔뜩 삐뚤어진 언니는 좌도방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언니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좌도방은 귀신을 포함한 이계의 존재들과 소통으로 득도하는데요. 알고 보니 언니의 기질은 이 좌도방 수련 방식의 찰떡궁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동생은 우도방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언니는 좌도방의 간판 스타가 되었는데요. 피를 나눴지만 그렇게 적이 되어버린 자매는 만날 때마다 싸움판을 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려온 비밀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어명에 따라 마고리아 너머를 향하는 배에 함께 몸을 실게 되죠. 만나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는 두 자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두 자매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 신규 클래스 매구와 우산은 꽤 오랜만에 등장하는 동양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특히 한국적인 색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해외 모험가 분들께선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캐릭터를 조작하거나 나만의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개발하였으니 모두 모두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구와 우사에 대해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열심히 개발 중이니 앞으로 나올 매구와 우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